베이비복스가 남아시아 지진의 피해를 돕기 위해 이달 말 태국으로 부하활동을 떠납니다. 베이비복스의 소속사 측은 최근 태국 현지 기획사와 협조 방안을 논의 중이며 긴급 모금 운동을 위해서 1억 원 상당의 재고 운반을 내놨습니다. 지구촌 나눔 운동 홍보대사인 베이비복스는 이르면 오는 25일 태국 피해 지역에서 구호 활동을 펼칩니다. 오늘 심은진의 솔로 가수 데뷔 선언으로 4인조 그룹이 된 베이비복스는 오디션을 통해 중국인 멤버를 영입할 계획입니다.